한 70가지에서 8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체적인 관악기가 바로 우리 신라 시대 때부터 불려왔던 그 가로로 치는 부르는 횡취악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악기가 바로 대금이라는 악기인데 요즘은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통 가락도 많이 연주도 하지만 또 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택을 구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곡들도 우리 국악기로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6월 우리 고운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금 명인인 이정래 명인님을 특별히 초대해서 오늘 우리 호흡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대금의 아주 그 뭐라 할까 비애스럽고 그래도 영롱한 그런 대금 산조 한가락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대금 연주로 다양한 그런 가요곡을 한 두 곡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연주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대금 명인 이정래 명인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소식을 물어본다.
나는 그래도 감아. 괜찮죠? 자, 동동그리고 하이큐!